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큰 사이즈는 아름답다입니다. 저는 이제 맘카페에 글 읽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불특정 다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러면서 제 글에 어떤 모티브를 삼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곤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몸매 가꾸는 거에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몸 가꾸는 거, 몸 만드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날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피지에서는 풍만한 여성이 아름답다는 미인관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TV가 들어오면서 피지의 미인관이 바뀌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드라마라든가 미국 시트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피지 여인들이 살을 빼기 시작하면서 영양실조와 어떤 결핵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피지에서의 소녀들은 야, 너 살쪘지? 너 진짜 풍만해졌는데? 그걸 들으면 막 뛸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움의 그 칭찬의 상징으로 들리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결국 너 예뻐, 너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칭찬의 의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피지에서도 미녀관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책에서 옷장을 뚫고 나온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살을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완전 자유로울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막 두끼만 먹고 만복없기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몸무게와의 전쟁을 늘 벌이고 있는데, 항상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몸무게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남성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원래 사람은 자기 몸에다 옷을 맞춰야 되는데, 왜 여자들은, 옷에다가 자기 몸을 맞추냐고.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맞지 않게 된 옷들도 여자들은 정리하지 않고 걸어두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옷을 입고 말 거야.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억척스럽게 하는 그런 여성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아나운서였던 지방의 어떤 아나운서였던 한 미인을 알고 있는데요. 그녀는 항상 되게 날씬한 잘록한 허리와 몸매를 갖고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식증 환자였습니다. 네,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런 상황은 우리가 20대나 30대만 살고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 건데,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굴레에 맞게 맞춰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러한 루키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그리고 또한 어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살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가진 몸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삶이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큰 사이즈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생각할 때는 나쁜 것이 아니다. 각 사이즈들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러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는 너무 마른 모델들을 퇴출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른 모델을 그런 기용하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미국 군인 두 명이 봉사를 하러 왔었어요. 자원봉사.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지나가고 있었는데 인사동이었거든요. 거기 되게 마른 한국 여성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볼때저 여자분이 예뻐 보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는 예뻐 보여.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예쁘잖아. 그랬더니 우리는 저렇게
마른 여성을 전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심하게 마른 여성을 보면 예쁘다라고 하던데. 근데 각각의 나라마다 미인관이 다르고 기준이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마른 여자들을 아름답다고 하고 미디어에서 그런 여자들을 미인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팔다리가 안타까울 만큼 말라 있고 앙상해 있는 그런 여자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솔직히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잖아요. 인격의 향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향기잖아요. 네. 내적인 아름다움의 비전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각자의 사이즈에 맞게 빛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쌍둥이 이야기 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전에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어느 날그 피부에 트러블이 되게 심하게 생긴 거예요. 그녀는 여러 가지 광고 회사들과의 계약, 그 화장품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쪽의 계약이 있는데 너무 곤란한 상황이 이게 터지게 된 거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불어냈다니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결국은 그 쌍둥이 언니를 찾아냈어요. 근데 쌍둥이 언니는 다행히 별로 살도 안 찌고 비슷한 외모를 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한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가서 그녀를 떼빼고 광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고 화보를 찍었는데도 사람들이 똑같이 느낀 게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근데 외모는 싱크로율 거의 99% 이를 만큼 굉장히 비슷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는데, 결국 알게 된건 뭐였냐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느끼질 않았고 삶이 불행했기 때문에 그 찌들어 있는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밝음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화보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품지 않은 생각을 결코 하는 법이 없대요. 결국 내면에 갖고 있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향이 나는 생각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생각을 담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각의 사이즈들은 아름답습니다.